우리 텃밭에 영양제나 약을 뿌리실 때도 아무 물이나 타시면 안 됩니다. 영양제나 약이 효과를 잘 발휘하는 물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물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이게 뭡니까? 물이죠. 예, 물입니다. 예, 요즘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한편으로 비가 원망스럽긴 합니다만은 사람이나 고추, 배추 같은 작물들이 살아갈 때꼭 필요한 것이 물이죠. 고추나 배추한테 영양제나 약을 칠때 아무 물이나 쓰면 다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물이 있고 덜 좋은 물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작물들에게 영양제나 약을 칠때 어떤 물이 좋은지, 예, 오늘은 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지산 리포터 시험실입니다. 예, 따로 시험실이 아니고요. 예, 우물가에 있는 저만의 시험실입니다. 어떤 시험을 해볼 거냐면, 예, 이것은 조금 전에 담아온 빗물이고요. 이번에는 관정에 125m 지하에 있는 물을 담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빗물, 이것은 지하수입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이나 영양제가 얼마나 잘 풀리는지 시험을 하는 시험액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담 오일입니다. 자담 오일을 똑같은 양을 여기 넣어서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담 오일을 병뚜껑으로 똑같이 하나씩 넣어가지고 자, 일단 안 흔든 상태에서 보시죠. 이건 먼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에 자담 오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탁해지죠? 예. 빗물 멀쩡합니다. 자, 이번에는 흔들어 보겠습니다. 빗물. 거품이 아주 꽉 차네요. 지하수. 훨씬 오래 흔들었는데도 거품이 꽉 차질 않네요. 예, 빗물은 예,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거품이 꽉 차가지고요. 지하수는 예, 아직도 흔들어지죠. 예, 조금 두고 경과를 지켜보죠. 예, 빗물은 이렇게 흔들어도 거품은 아주 잘 나는데 물은 맑죠. 지하수. 거품은 많이 안 나면서 반대로 물은 흐립니다. 예.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죠? 두 가지가 비교가 되죠? 좋은 물, 다시 말하면 단물이라고 그러죠? 연수라고 하죠? 단물, 예, 대표적인 연수가 바로 빗물이거든요. 예, 빗물은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센 물이 지하수죠? 예. 반응이 완전히 틀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예, 빗물에는 영양제나 약이 훨씬 잘 녹는다는 얘기죠. 거품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하수 같은 경우는 약이나 영양제가 희석이 잘안 되면서 효과도 떨어지는 거죠. 예. 예, 단물, 센물의 얘기는 아마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단물하고 센물에 빗물하고 지하수 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염이 녹아 있어서 그런 거죠. 이런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자담 오일 성분과 쉽게 반응을 하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영양제나 약을 물에다가 희석할 때도 이런 칼슘이나 마그네슘 성분들이 영양제 약 성분하고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고추나 배추 같은 작물에 영양제나 약을 타실 때는 연수, 다시 말하면 단물에 희석을 해서 뿌려주시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지하수 같은 센 물은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영양제나 약을 뿌리기 좋은 물은 어떤 물이냐면, 이 물에다가 자다모이를 희석할 때 물은 맑으면서 거품이 잘 나는 물이 좋은 물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약이나 영양제 성분하고 결합을 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성분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약이 그대로 효과를 가지고 고추나 배추 같은 작물에 적용이 되는 거죠. 영양제나 약을 줄때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이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담 오일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퐁퐁으로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퐁퐁입니다. 퐁퐁은 들어갔는데 흐려지지가 않네요. 흔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빗물. 거품이 역시 많이 나서 흔들리지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지하수. 이것도 거품 많이 나네요. 잠깐 두고 경과를 지켜보죠. 퐁퐁으로도 어느 정도 판별은 됩니다만은 자담 오일처럼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퐁퐁을 넣었을 때 거품은 빗물이나 지하수나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랫부분 물에 탁한 정도는 처음에는 조금 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하수도 이렇게 맑아져 버리네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담 오일이 훨씬 정확한 것 같습니다.